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 지났습니다. 네, 자 먼저 생생한 연예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시대 조충현 아나운서 이상민 씨. 네, 연예시대 오늘도 짝꿍 이상민 씨와 함께합니다. 와, 저 루이반지 진짜 재밌네요. 오늘 첫 탔는데 재밌었어요. 네. 네. 오늘 이거 이거 루이반지 아니네요. 네, 반지가. 네. 네. 아니에요. 그럼 뭐 루이반지 하나 사주시던가요. 아, 근데 루이반지가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거보다 비싸요? 다이아가 조금 더 비싸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준비한 소식 네, 소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의 컴백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많은 스타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자숙을 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지만 컴백 시기는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1000명에게 직접 한번 여쭤봤습니다. 스타 컴백 시기에 관해서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네, 그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황해 그리고 드라마 드림하이 무신 등에서 개성강한 캐릭터로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배우 백원기 씨가 지난 16일 변사체로 발견돼서 상당히 놀라움을 안겨줬는데요. 아, 오늘 오전이었죠. 그의 마지막 가는 길 저희 연예시대가 함께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불의 사고로 익사한 배우 백원기 씨의 영결식이 치러졌는데요. 지난 2002년 스크린 데뷔 이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선물군 연기를 선보였던 고 백원길 씨.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지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난 16일 고인은 강원도 남대천에서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고인이 생전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 회자되며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한 거죠. 물놀이하다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싶어서 이제 냇가를 집중 수색을 했죠. 물놀이 기구를 손에 든 상태로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수영을 또 못한대요. 네,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진 실수로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향년 42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 고 백원길 씨. 지인들은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대용했는데요. 이 인생이 자랑스럽다. 잘 쉬어라, 제시가. 평생 연기를 사랑했던 배우 고 백원기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병역 비리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도박 중독이 의심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각가지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요. 반성의 시간을 갖고 대중 앞에 서게 된 스타들. 그런데 스타들의 자숙 기간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5월 음주운전 직후 자수 소동을 일으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개그맨 유세윤 씨. 집속이 더 싫어서요. 이후 약 3개월 만인 지난 10일 케이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복귀를 했는데요. 예전 유세윤 씨는 무리를 일으키기 전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3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유세윤 씨에게 누리꾼들은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방송 복귀는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한편 최근 복귀설이 가시화된 연예인도 있는데요. 2013년 상반기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탤런트 박시우 씨. 지난 3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후 쌍방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박시우 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남겨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은 복귀 계획이 없다며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모 콘서트에 신정원 씨가 소속됐던 그룹 컨츄리 꼬꼬가 출연을 확정지어 2010년 9월 해외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원 씨의 복귀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콘서트에 컨츄리 꼬꼬가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신정원 씨하고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예, 지금 뭐 그냥 뭐 얘기만 지금 논의 중인데요. 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아마 보도자료 기사를 낼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신정환 씨하고 직접적으로 뭐 접촉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컨츄리 꼬꼬로 일단은 이름은 그렇게 나가는데, 네. 박지현 씨만 일단은 확정인 것.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의 천차만별 복귀 시기. 그렇다면 대중들은 스타들의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보통 보니까 한 2년 정도, 5년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한 3, 4년 정도? 반성하고 다 뉘우치고 그랬으면은 딱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